월세보다는 전세 금액이 좀 크니까 그거 자금을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받아 사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양한 기법으로도 잡아낼 수 있다.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돈을 다 주고 자녀 명의로 경매를 낙찰받게 해주겠다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. 그렇죠. 안 걸리지만 가산세가 엄청 쌓이실 겁니다. 네, 언젠가는 걸려요. 언제 걸리냐. 근데 이분이 언젠간 이걸 팔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럼 파는 시점에 세무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샀을까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네, 이번 시간에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세무사님, 그 자금 출처 조사 어떨 때 쓰나요? 사실 이런 거를 뭐 쓰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. 왜냐면 네. 이게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나 토지를 취득할 때 이거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취득 자금 조달 및 뭐 입주 계획서라는 이제 문서인데요.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이제 2017년 파리 대책부터 다시 부활한 거예요. 원래 이게 예전에 있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생긴 건데 이 주택을 매수할 때를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거래가액이 이제 6억 원 이상 이상인 주택이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 문서를 무조건 실거래가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를 결국 확인합니다. 이제 자기 자본이 얼마 있었고 타인 자본,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은 말 그대로 그거죠. 내가 소득을 벌었던 금액, 말 그대로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었다.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었으니까 주식, 뭐 매각대금. 아니면 기존에 다른 부동산을 팔고 이번에 주택을 사는 거다.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소명 관련된 거. 그다음에 타인 자금은 대출이죠, 대출.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빌렸다. 아니면은 뭐 회사로부터 대출을 빌렸다. 뭐 임대 보증금이 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가족 간에 빌렸다. 뭐 그런 차용증들.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이제 촘촘하게 써야 됩니다. 어떤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내가 기존에 5년간 한 2억을 벌었습니다. 그래서 2억을 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3억을 마련했고 대출을 받아서 뭐 3억을 마련했고 이런 식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를 문서를 써야 돼요. 그럼 그걸 쓰고 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한 거죠? 사실 바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관련 서류 리스트까지 사실 처음부터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오죠. 그래서 통장 사본 내야 되고 부동산을 팔았으면 매매계약서, 주식을 팔았으면 주식 매각대금, 그다음에 그래서 대출 받았으면 대출 증명서, 차용증 썼으면 차용증, 진짜 이런 문서까지 다 내야 돼요. 그리고 통장 사본에 그 금액이 정말 찍혀 있는지 그런 거 다 봅니다.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사는 건 사실 스트레스가 좀 크기는 하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책에도 적어놨는데 경매로 취득할 때는 이거 안 써도 돼요. 네. 경매 취득할 때는 이 실거래가 신고 관련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빠져요.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물어보세요. 아 그러면 경매는 이거 안 써도 되지 않냐.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돈을 다 주고 자녀 명의로 경매를 낙찰받게 해주겠다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. 그렇죠. 안 걸리지만 가산세가 엄청 쌓이실 겁니다. 네, 언젠가는 걸려요. 언제 걸리냐. 취득할 때는 안 걸려요. 왜냐하면 취득할 때는 매매계약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경매는 등기가 경매로 따로 뜨거든요. 네. 등기부 등본에 따로 뜨는데 원인이. 근데 이분이 언젠간 이걸 팔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럼 파는 시점에 세무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샀을까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 증여해주고 나서 돌아가시면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한 거를 계좌내역을 다 보거든요. 결국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입찰하라고 입찰대금을 계좌로 넣어줄 거거든요. 그죠? 그 내역이 짠하고 밝혀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안 냈던 가산세가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연마다 거의 8, 9%가 쌓여요. 그러면 거의 이제 100%가 쌓이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. 언젠가는 걸리니까 초장부터 그냥 생각하지 마시라. 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. 어찌됐든 자금 출처 조사가 이렇게 이제 취득자금 조달 뭐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게 단순히 세무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. 이제 이게 세 군데 기관에서 보는데 한국부동산원, 그 다음에 시군구청, 그 다음에 세무서예요. 국세청. 세 군데에서 보는데 각각 보는 시점은 좀 달라요, 사실은.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위반을 했느냐 그런 것들 시군구청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이 주택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수도 있어요. 말 그대로 20억짜리를 10억에 판 거면 정말 10억 준 게 맞아? 라는 그런 형태를 보는 거예요. 부동산원은 진짜 그것만 봐요.
가액이 정말 명확하게 주고받았는지. 말 그대로 특수관계인 간에 20억짜리를 10억 원에 거래를 했는데 네. 10억 원이란 자금 자체는 정말 준 게 맞는지. 그러니까 통장 사본 내역이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10억도 부모님이 결국 준 돈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그걸 유관기관인 국세청에 이관을 시키는 거죠. 왜냐?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증여를 해준 게 아니냐. 그래서 국세청으로 세 번째 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야. 국세청은 그래서 증여세에 대한 조사 혹은 이 사람이 사업소득을 버는데 그 사업소득의 매출을 누락하고 그걸로 몰래 부동산을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세금 신고는 5년간 2억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매출은 뭐 20억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을 사다가 걸린 거예요. 매출 누락이 걸려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세무조사가 파생되기도 해요. 이게 어떻게 숨기려고 해도 사실 안 걸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가요? 사실 제가 잡은다 치면 다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래량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네. 말 그대로 다 하진 못해요. 다 하진 못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. 네. 근데 나는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. 왜냐하면 네. 걸려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. 네.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그 자금 출처 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선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네. 취득하기 전에 그래서 요즘은 매수 컨설팅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명을 해서 취득을 할 건데 이게 합당하겠냐. 저는 이제 세 기관을 다 이제 소명을 해본 적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. 차라리 확실하게 부모님한테 뭐 빌리는 형태로 차용증을 쓸 거면 정말 이자 주시고 차용증의 형태에 맞게 계속 원리금 상환을 하셔라. 뭐 그런 식의 이제 매수 컨설팅을 짜드리는 거죠. 하다못해 혼자서는 자금의 소명이 안 된다.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많아요. 결혼을 했어요, 자녀가. 그러니까 자녀 부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딸이라고 해볼게요. 그럼 딸 명의로 100% 해주고 싶은데 딸이 혼자 입증할 수 있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증여만 다 해주자니 증여세가 너무 비싸고. 그러면 딸이랑 사위랑 2분의 1씩 같이 취득하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사위분도 이제 그동안에 경제활동을 한 게 있을 테니까 그걸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할 거고 그러면 증여를 해주더라도 딸하고 사위에게 증여를 해주면 또 분산이 되잖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좀 구조를 짜드리는 거. 대부분 이제 신혼부부분들에게 이제 부모님들이 주고자 할 때 이렇게 형태를 짜거든요. 그런 형태를 좀 맞춰보시고 네.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만이에요. 네. 그러면 주택을 취득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불안하다 뭐 아니면은 이제 사실은 내가 매수자금까지는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걸 생각하실 거예요. 뭐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전세나 월세 생각하실 건데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로 그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좀 명확하셔야 돼요. 취득자금이라기보다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조사를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. 이제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퍼티라고 자산이 늘어난 거랑 컨섬션, 이제 소비한 거 네. 이 두 개는 말 그대로 외부로 나간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두 개 합계 금액이랑 마이너스 인컴 내가 번 소득을 빼요.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. 네. 이런 금액이 기본적으로 내가 그러면 1억에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내가 소명이 안 되면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네.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면 어차피 나 이런 거 안 쓰니까 안 걸리겠자라고 생각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도 지금 이제 막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. 네,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보다는 전세 금액이 요즘 크니까 그거 자금을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받아 사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양한 기법으로도 잡아낼 수 있다.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. 말씀드립니다. 네, 다양한 기법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이거는 PCI는 사실은 전세 자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그거였거든요. 9억 원짜리 전세인데 자녀 소득이 2억밖에 안 돼요. 네. 그러면 명확해요. 이 7억 어디서 났느냐. 바로 이제 추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문서의 조작이나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되었든 바로 즉각적으로는 이게 자기 자금이 아니라 부모님 자금이겠구나. 그리고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뭐 10억 빌려줘서 자녀가 돈 빌린 거다. 빌린 거고 그걸로 자녀가 부동산을 산 거다. 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무상이나 저리로 이자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도 증여다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.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적혀있는 그 적정 이자가 4.6%이기 때문에 10억을 그러면 자녀가 빌렸으면 연 이자로만 4,600을 사실은 줘야 돼요. 거의 그 정도를 줘야 되는데 가정을 해볼게요. 자녀가 무직자라고 해볼게요.
과세관청은 그걸 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렇죠. 네, 논리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미 생활비도 받아 쓰는 와중에 그 이자를 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제, 네. 세무서도 당연한 이치로 잡아내겠구나.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건데. 네.